37번 시작할게. 컴퓨터 알고리즘, 인풋 데이터를 취하는, 그리고 몇몇의 아웃풋을 생성시키는 그것, 인풋 데이터로부터는 구체화하지 않는다. 어떠한 의미의 개념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벌춤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면 좀더 정확해지는데, 미리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자면 의미, 이제 좀 이따가는 뭐 가치 이런 게 컴퓨터 알고리즘에는 없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화된 인풋과 아웃풋밖에 없다는 거지. 분명히 그런 컴퓨터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컴퓨터 계산이라고 돼 있어. 컴퓨터 계산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목적어가 여기 있어. 그 자신만의 생존, 그리고 뭐 안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로써? 그것의 목적으로써. 즉, 쉽게 말하면 어떤 목적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컴퓨터 계산은 뭐 알고리즘이랑 다 같은 말이야. 배정하지 않는다. 가치를 그 인풋, 입력 값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풋 입력 값, 아웃풋 출력 값. 그래서 뭐 어쨌든 아무런 어떤 가치 체계나 의미나 이런 게 없이 단순한 어떤 인풋 아웃풋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이제 벌이랑 비교를 하는데, 벌춤이랑 비교를 하는데, 분량적으로 볼때 사실 이 비교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어쩌면 이 비교가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비교해라. Compare A with B. 컴퓨터 알고리즘을 비교해봐라. 꿀벌의 팔자춤과. 자, 이 뒤가 구조가 되게 특이해. 쌤도 사실 처음 본 구조라 가지고 좀 처음에 당황을 했는데, by which means를 한 청크로 봐줘야 돼. 그래서 이 춤을 뜻한다고 보면 돼, 문맥적으로. 그 춤수단으로, 춤수단에 의해 먹이를 찾는 벌이 전달한다, 정보를 누구에게? 벌집에 있는 다른 벌들에게. 뭐에 대한 정보냐? 음식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어 음식이라 하면 이제 그 과즙이겠지. 어떤? 그것이 위치를 파악한. 위치를 파악한 주체는 벌이겠지. 그래서 구조가 되게 특이하니까 요 문장은 뭐 주제문은 아니지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외우거나. 이 춤은, 이 춤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하이폰으로 연결돼 있어. 일련의 뭐 정형화된 움직임, 벌집에서의는 보여준다. 벌들에게. 여기서 벌들은 이제 다른 벌을 뜻하겠지. 뭘 보여주냐? 얼마나 멀리 음식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the food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어. The food is. 춤이 이제 정보를 준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야. 컴퓨터 알고리즘이랑 벌의 춤이랑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 정보 전달이니까. 자, 차이가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인풋 입력 값은 단순히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다른 벌들로 하여금 나가서 그것을 찾으라고. 그 뭐냐 이거. 이 문장은 아니고 요 앞에 후드를 뜻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둘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화된 어떤 특징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뜻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벌의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돼.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컴퓨터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한 인풋과 아웃풋, 프로그램화된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반대로 벌의 춤은 가치 체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레더리라는 연결어는 항상 어려운 연결어. 보통 앞문장이 부정문이고 나오고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여기서 인풋은 벌춤의 인풋이잖아. 그래서 벌춤의 인풋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인데, 이름 벌춤은 여기서 그들은 벌들이겠지. 미안. 벌들은 평가한다. 이 정보를. 이게 이제 벌과 컴퓨터의 차이인 거야. 평가를 하냐 안 하냐. 비교하면서 그 정보를 그들 자신의 지식과, 어떤 지식?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과. 몇몇 벌들은 bother to 부정사, 귀찮게 뭐뭐하다. 여기서는 굳이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 굳이 여행을 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보겠지? 그러니까 정보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뭐지? 알고리즘은 판단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Such as it is. 뭐 변변찮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으로 그냥 외우고. 그 정보는, 인풋은 처리된다, 가공된다. 이게 바로 evaluation이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In the light of 뭐뭐 관점으로, 뭐뭐에 비추어. 이 유기체 자신의 내재적 states, 여기서는 상태라고 돼 있구나. 상태와 역사에 비추어서 처리, 파악, 뭐 분별, 평가된다. 어떤 단어를 써도 다 똑같은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임의적인 것은. 그 다음에 dictatorial, prescriptive, 미리 정해진, 뭐 규정된, 강제적인, 다 비슷한 개념의 단어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러한 효과에 대해 강제적인 건 없다. 반대로 그럼 뭐겠어? 컴퓨터 알고리즘은 강제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다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 8번. 8번도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건데, 이건 그 7번보다 훨씬 단순해. Virus 감염과 행동 감염은 좀 그런데, 전염, 바이러스 전염, 행동 전염의 유사성과 차이점인데, 일단 한번 보고 하자. 있다 깊은 유사성이 바이러스 전염과 행동 전염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연결어 잘 기억하고, 사람들은 가까운 접근 어느 정도, 익스텐디드는 확대된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의역으로 어느 정도로 돼 있더라고. 어느 정도의 근접성, 다른 사람들과. 근데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지. 그 자체로 be likely to,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거 강조용법이고, 이 사람을 뜻하는 거겠지?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마치 사람들이 더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비교급. 뭘 때? 그들이 쓸때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회사에서. 어떤 회사?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게 유사성이야. 유사성은 딱히 특징적인 건 없어. 그냥 근처에 있으면 없는다지, 뭐. 근처에 있으면 없는다. 다른 색깔로 특징을 좀, 체크해 놓을게. 근처에 있으면 없는다.
차이점을 훨씬 더 세분화돼서 설명을 잘 해놨어. 하지만 또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두 종류의 감염의 전염에 있어서. 하나는 뭐냐? 가시성이 증진시킨다. 행동적 전염을. 하지만 막는다. inhibit은 거주하다고, inhibit은 금지하다야. prevent 정도 되겠지? 감염 질병의 확산을. 그래서 비저빌리티가 반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예시가 나오지. 태양 뭐라 그러지? 태양 전지판이라 해야 되나? 태양 전지판. 어떤 보이는 길거리에서 예를 들자면 연결어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동네 사람들의 설치를, 이웃의 설치를. 가시성이 이 프로모트하는 거에 대한 예시인 거야. 반대로 우리는 피하려 한다. 다른 사람들을 눈에 띄게 아픈.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기 싫어하게 되는 거지. inhibit. 그래서 가시성에 따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차이는 바이러스 감염은 항상 나쁘지만 행동 감염은 긍정 부정이 둘다 있다. 볼게.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차이에 대한 설명이고, where as 저리 왜 끊기네? 바이러스 전염은 거의 항상 나쁜 것이지만 행동 전염은 때때로 부정적이다. 담배 흡연의 경우에서처럼. 하지만 때때로 긍정적이다. 태양 전지판의 설치 의 경우처럼.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지문이라는 거 정리하면 될것 같아.